네, 안녕하세요. 서침입니다. 네. 23년 7월 이후 14주 연속 상승했던 서울 수도권이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7월 들어서 현재까지 3주째입니다. 상승 추세였던 것이 갑자기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사실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은 뭐 짧은 지식으로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뭐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상황의 변화는 가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상승 반전하면서 분양가도 매우 높게 나오고 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가 계속 나왔었죠. 서울의 그 25평 5구도 10억이 넘게 이제 분양가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은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 분양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살 사람들은 사는구나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완전 생각을 했었는데요. 청약 이후에 막상 이제 계약을 이제 하는 걸 보면 이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계약을 포기하는 물량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10% 이상 정도는 식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걸 보면 비싸지는 가격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계속 영향 주고 있는 상황이죠. 초반에 이제 고금리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금리에 미숙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역시 그 높은 금리는 매수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역시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높아지는 가격과 그 높아진 가격에 대한 금리 부담은 쉽게 털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가격이 좀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 높게 가격이 이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저항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의 경우에 4월달 이후에는 거래량이 거의 3천 건 정도로 꾸준히 조금 증가를 해왔습니다. 3천 건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10월 들어가면서 이제 3천 건 밑으로 떨어져서 2천 건대로 이제 좀 내려앉게 됩니다. 10월 집계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최종 거래 수단은 10일 정도 해봐야 이제 다 집계가 되겠지만 사실 3천 건대로 다시 올라가기는 이제 어려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매수 심리가 6월달, 7월달 이 정도에는 그 4점대까지 매수 심리가 갔었는데 현재는 1.4% 정도로 매수 심리 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실 뭐 당분간은 매수세는 어느 정도 약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하락장이 이런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언론들이 이제 많이 들끓게 되는데 그래서 언론이 얘기하는 걸 좀 피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좀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정보 차원에서 기사를 보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한데요. 그 기사를 이제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언론을 보면 뭐 한 달 사이 뭐 5억이 떨어졌다. 뭐 앞으로 30% 어떤 뭐 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30% 이상 더 떨어진다. 그 고금리 영향이 시작이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하락한다. 더 많이 하락한다. 뭐 이렇게 막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게 뭐 언론도 되게 많은 기사를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에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21년 10월 고점 대비 서울이 13.2%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30% 이상 더 떨어진다면 사실 거의 뭐 이게 합치면 거의 40% 이상 떨어지는 거죠. 서울이 40%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의 폭망하는 수준입니다. 경제가. 네. 이렇게까지 과하게 그렇게 전망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5억 이상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그 고가 아파트는 사실 한번 떨어질 때 몇 억씩 떨어져요. 또 몇 억씩 오르고 반대로. 한두 건 고가 아파트에서 그 시청거리를 가지고 과대 심리를 조장하는 이런 게 막 기사를 쏟아내는데 그게 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은 이제 출렁거리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결국 위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의 상황도 저는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주식처럼 뭐 짧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만 하지 않고 이런 과정은 모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짧게만 사고 팔지 않으면 그 과정은 모두 이미 지나간 상황으로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부동산은 그냥 팔지 말고 보유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정말 필요할 때만 뭐 갈아타기 한다거나 정말 돈이 급한다거나 또는 뭐 자식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리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 필요해서 더 좋은 상품을 고른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말고는 그때 가서 파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이제 짧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걸 무시하고 쭉 길게 우리가 보유하면서 이제 전략을 가지고 가면 언제나 수익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예비하지 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렇게 좀 몇 개월 뒤가 되면 또 가끔 오른다고 또 호도가 아마 제가 보기엔 뜰 겁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매매 가격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 가격을 좀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네, 전세계 가격 지표 보시죠. 예, 서울 지금 서울 보시면 전세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점점 더 수치가 높아지고 있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 하락이 좀 사실은 더 반가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현재 전세가 오르고 이 상황이 지금 연출될 거니까요. 뭐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좀 길게 진행되면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전세를 진정시킬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건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려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구리라든가 저쪽에 이제 오산이라든가 이제 신규 택지 발표되는데, 물론 택지가 발표된 건 상당히 좋은 좀 위치에 발표돼서 상당히 좀 요걸 괜찮은 택지를 선택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아무리 신규 택지를 발표해 본들 사실은 거의 뭐 10년 뒤에 일입니다. 입주하려면 물량이 공급되려면 당장 수급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투자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놔서 전세도 계속 활발하게 왔다 갔다 이동이 될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거의 이동을 제한해 놓고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 계약갱신권 총국부대에서 거의 4년 동안 이게 묶이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유사정책이 많이 좀 해소되지 않고 주춤하고 있고, 물론 이제 법을 뭐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여건이 있지만, 정부에서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을 거의 잘 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예전 같으면 한 달에 한번 정책 막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시장을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이 오니까 특별하게 이벤트 할게 없는 거죠. 뭐 그러나 이제 전세 상황이 좀 이렇게 길어지고 전세난이 심각해지면 전세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좀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규제하지 마시고, 규제하면 할수록 전세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좀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빨리 좀 나왔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짧게 저희 간략하게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